그래서 여기 빠른 선수는 윌리엄이 힘센 선수랑 가고 빠른 선수 벤틀리는 형이랑 힘센 형이랑 있으면 될 것 같아. 오. 어? 오. 여기 갈래? 가고 싶어? 어, 그렇게 하면 나 버리는 거야? 팀, 아, 이거 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 빠른 선수들은 빠른 선수 한 명, 힘센 선수 한 명 이렇게 하면 그렇죠, 골고루 딱 배치를 해야죠. 그래, 벤이 안드레 형하고 같이 가. 안드레 형? 왜? 어, 나 인기 없다 오늘. 왜? 나 QX의 교환이 운동화. 아, 신발 때문에? 야, 이거 초록색 아니야? 노란색이야? 노란색 교환이. 신발 초록색 좋아한다고 했지? 아, 신발 싫어한다며? 그리고, 나오네. 그리고 내가 그 빨간색 좋아해. 그 빨간색으로 갈까? 괜찮아. 자, 신발색으로 팀을 결정했고요. 이제 경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어? 형들이 럭비 이제 제대로 알려줄게. 우리도 럭비 하면 이런 약간 어깨를 몸을 써야 돼. 그래서 보여줄게. 오. 아, 와. 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거죠. 오, 진짜 세다, 오. 근데. 할 수 있겠어? 벤이 잡나? 한번 해볼까? 나 준비 되나? 그렇지. 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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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치기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누구도 힘 세지 않고. 참 진지해요. 그렇지. 오! 오! 아퍼! 그래도 뭐 절대 울거나 자, 그러지 않아요. 아퍼, 아퍼. 이거 원래 어깨. 울려. 아, 몸 풀기가 이거 경기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나도 울려 탈래. 아! 그러니까 럭비가 너무 거친 운동이라서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된대요. 뭐였지? 세다. 잡자. 잡자. 꼭 잡아. 몸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아! 아! 나이스! 와! 아, 근데 원래 비 오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 럭비는 비 와도 밖에서 해. 비 오면 더 재밌어. 괜찮지? 시원하지? 우리 럭비 게임을 한번 할 건데 작전 시간! 작전 시간! 훈련 나랑 와. 우리 미팅하자. 벤, 이기고 싶지? 이기고 싶지? 그러면은 공을 이렇게 들고 뛰어. 뛰어서 저기 흰색깔 선 보여? 거기 뒤에다가 찍으면 돼. 그게 럭비야. 그리고 또 앉아서 이렇게 눈높이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터치하면 돼. 두 손으로. 근데 형도 나 터치한 거지? 응, 터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피해 다녀야 돼. 왜 피해 다녀? 공을 들고 저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야. 오케이? 좋아, 좋아. 뭔가 말했는데. 어, 지금 똑같은 말하지. 똑같은 말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잖아, 터치하면. 그냥 나한테 빨리 패스 주면 돼. 아, 그렇게 말고 이렇게 어, 가자. 어때, 어때. 내가 갖고 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어. 형한테 패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이가 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패스해가지고 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패스! 와, 너무 좋아. 우리 대표팀 작전보다 좋다. 우리 대표팀 작전보다 좋다. 오케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올림픽에서 시합 이길 수 있을 거야. 국가대표 작전. 화이팅!